영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종은 세종대왕 영종인데 경기도 영릉에 있는 표준 영종입니다. 자, 훈민정음은 1443년에 완성을 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반포한 것은 46년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훈민정음입니다. 화면을 크게 할게요. 예. 그리고 이 훈민정음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세종 10년에 시작됩니다. 세종 10년에. 그리고 세종 25년에 완성이 되었고, 당시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고 시험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완벽한 것을 확인한 후에 세종대왕은 28년 10월 상달에 반포를 하게 되죠. 한글이 반포되고 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세종대왕은 세종 30년에 승하시게 돼요. 그래서 일생 동안 세종 10년에서부터 시작해 세종 30년까지 훈민정음 하나를 가지고 전 생애를 다 바쳤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세종대왕은요, 경천애인의 정신으로 사신 분이시고요. 하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 우리 애민정신, 그리고 자주정신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면 경천의 하늘을 공경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 성경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을 부정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임신에 대해서 상당히 레위기에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이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세종대왕은요, 그 당시에 관과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요, 출산 후 7일 이후에 반드시 복무를,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 관노들에게 출산 1개월부터 복무를 면제해 주는 등 총 130일의 출산 휴가를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4년 뒤에는 이 노비의 남편에게도 1개월간의 육아 휴직을까지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하늘에 낸 백성이다라고 해서 하늘에 대한 그런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의 레위기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효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했죠.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이 효의 계명을 이것을 통해서 실천하셨어요. 천한 농인은 양로연에 나오지 말게 하자는 승종원의 권위를 물리치고 모든 사람 노인을 공경하는 이유에 대해 노인을 귀하게 여기고 높고 낮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비록 천한 사람이도 모두 참여해 즐겁게 하라고 이렇게 하명을 해가지고 함께 노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을 공경하셨던 분이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애민정신으로서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게 되어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거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종대왕은요 가난해서 혼기를 놓친 사람들의 결혼을 지원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 내외의 친족으로 하여금 준비를 돕도록 하거나 이들이 마땅하지 않으면 관청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고 했어요. 특히 곤고한 사람들에게는 관청에서 곡식을 주도록 명령해서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 백성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했던 분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음률과 음운학에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다. 그래서 음악, 이 음정과 음운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궁중음악과 악기까지를 만들어서 표준음을 만들고 그리고 표준악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모두가 다 그 표준에 맞춰서 악기가 제조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또 세종대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훈민정음을 펴내신 분이시죠. 43년에 창기하고 46년에 반포하셨어요. 자, 우리 훈민정음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 훈민정음 서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나 있는 서문입니다. 책에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훈민정음은 지금 현재 한 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권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직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 한 권밖에 없는 책에 요 서문은 없어요. 서문은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둘째 페이지부터 나와 있으니까 첫 겉장하고 속장 요 서문이 있는 것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진본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어디 있는 거냐? 세종실록에 보면 요 서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서문을 여기다 써서 붙여서 지금 진본에다가 써서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쓴 글자가 한자가 틀렸어요. 처음에 썼던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쓴 겁니다. 두 번째 쓴 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서문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어리석은 백성, 다시 말하면 천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글을 모르니 삶의 길을 모르고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 천민이라 그랬어요. 글을 모르고 그래서 삶의 길을 모르고 도리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글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러면 지혜로운 백성, 하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글을 알면 도리를 깨닫고 천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한 글자를 아는 사람만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선비였고 그 사람들만이 사람으로 인식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글이 이게 통용이 되면서
성경이 우리나라에 반포가 됐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바꿔지기 시작하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과 행함과 말하는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한문을 깨닫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아주 모든 학식과 지식뿐만 아니라 품행과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서 야, 이게 한문만 알아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한글을 알아도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한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문자, 만일에 지금 한글이 없었다면 어떤 문자를 지금 쓰고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일본이 밉다고 그래도 일본 글자 안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에게는 한글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훈민정음을 우리 민족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순환이 닥쳐와요. 이렇게 세종대왕 때 많이 써있던 그 한글이 1490년대에 오면 1500년대에 와서 한글이 아주 그냥 순환을 겪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원래 뭐 이렇게까지 난 얼굴이 뭐하지 않는데 아주 흉하게 그렸어요. 연산군 나쁘다고. 연산군은 성종의 큰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윤기묘의 딸 폐비윤씨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영의정 신성의 딸이었고 윤씨가 사사된 자기 어머니가 죽은 뒤 1483년에 성종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세자 책봉이 되고 1483년에 그리고 성종이 승하한 다음에 1494년에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왕이 되고 나서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는 폭이 아주 사람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498년과 1504년에 두 차례에 모호사와 갑자사와 이런 사화를 일으켜가지고 모든 대신들 그리고 어머니 죽음에 관여됐던 사람들을 다 죽이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연산군이 굉장히 참 착실하게 왕권을 이행해 왔었는데 이 뒤로부터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굉장히 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되니까 한글로 된 투서가 들어왔어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노해가지고 궁중 안에서 한글을 쓰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받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전부 글을 쓰게 해서 이 글과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이런 걸 썼느냐 해가지고 잡는 데 혈안이 들었죠. 그 다음에 성 안에 궁중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한글을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쓰게 만들어서 비교를 하고 하는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글책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못 쓰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훈민정음이 여러 권 있었는데 이때 가지고 있었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문 한 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책도 가지고 있으면 발견이 되면 죽었기 때문에 겉장을 뜯어버린 거예요. 겉장과 그 두 번째 장을 뜯어버리고 숨겨놨던 것인데 그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1506년에
성의안과 박권종 등 성종이 둘째 아들인 진성대왕 중종이 이제 중종 반정을 일으키게 되죠. 그 왕으로 세우고 강화도에 유배를 유배돼서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한글 막으니까 하나님이 패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산군 때 이렇게 한글의 큰 순환을 겪게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학자가 바로 최세진님입니다. 이렇게 연산군이 한글을 전부 다 박해를 했지만 그래도 글을 모르는 한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 근데 배우기 쉬운 한글들이 입에서 입으로 또 여자들 속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배우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민들 속에서도 한글들이 사용되어 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 최세진님이 훈몽자회를 저술을 했죠. 1527년이니까 연산군 이후에 참 큰 공을 세운 분이 바로 이 최세진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3360자의 한자의 한글과 한글로 음과 훈을 달았고 한글의 자모 명칭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모라고 할 말이 뭐냐면 이 기역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기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니은, 디귿, 디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이름을 다 한문으로 이 글자모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전에는 기억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든 분이 최세진님이에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오유 이것도 한문으로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물론 이 당시에도 이건 아자는 아고 야는 야자였지만 이거를 갖다 발음할 수 있도록 아야라고 한 말을 한자를 갖다가 발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인 것이 바로 이 최세진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자음에 초성에다가 자주 쓰는 글자 그리고 또 가끔 쓰는 글자 또 나열을 하는데 아야오요요요 이 순서를 정하는 것도 개구도가 큰 것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이런 순서로 만든 분이 바로 이 최세진님이고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 가기야 거기요 이거 가르쳐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글자판 이게 반절표인데 이것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최세진님이에요. 근데 이때 이 최세진님께서 훈민정음 책을 봤더라면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훈민정음 책이 이 당시 없어졌어요. 그래서 책을 못 봤어요. 책을 못 보고 그냥 시중에서 다니는 한글 그 사용하고 있는 글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독특한 것이지만은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글이 지연해 내려오다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글 교육 이것이 왜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한 한글 교육 우리 국문법이 전부 다 어디가 왜곡이 되어 있는데 훈민정음식으로 훈민정음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가 국문법을 만들고 그렇게 가르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국문법의 기본 모든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심이 있는 사람이 오쿠라 신베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창진평이라는 사람인데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고 세종대왕 때 학자들이 이거 공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가? 유튜브? 아니, 줌으로 이렇던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문법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우수한 이 오크라 심페라는 사람은요, 우수한 문화를 가진 언어가 문화적으로 뒤처진 민족 속에 저절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진 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본 역사, 일본이 문화적으로 앞서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화가 우리의 문화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1910년에 조선에 와서 1927년에 우리나라 향과 이류에 대한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향과를 전부 다 번역을 해놨는데 그중에 이제 구지가가 있어요. 구지가. 그래서 거부가 머리를 냅니다. 이거는요. 구지가가 아니고 영대왕가입니다. 대왕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인데 이걸 갖다가 이 거부가 구지가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문학을 저질 문학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오쿠라 심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해요. 그리고 증정 한국어 학살을 썼고요. 국어 및 조선어 발음 개설을 썼고 조선 어학사를 썼어요. 그리고 직접 수집한 방언 어휘를 분류하고 그에 관련된 논문을 수록한 조선어 방언 연구 두 권이고요. 현전 향가 25수를 취해하고 향가의 형식 이두에 대한 고찰을 실은 향감 이두를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선 어학사를 직접 수집한 방언 어휘를 분류하고 그에 대한 논문을 수록했고요. 조선어 방언 연구 두 권을 가지고 향가 25수를 취하고 향가의 형식 이두에 대한 고찰을 실은 향감 이두 연구라는 제국학술원 이런 걸 했고 제국학술원 은사상을 받았고요. 1943년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문화공로상을 받은 사람이고 조선어를 연구한 일본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향가 번역한 거 그리고 만든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이게 새롭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배우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얘기 할수 있겠지만 좀 안타깝죠. 여기 조선어학사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게 소창진평이라는 책. 이렇게 중요한 책들을 다 썼는데 이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말해요. 이대로. 그런가 하면 또이 다카하시 도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1912년에 조선연구회 초대 평의원으로 조선총독부의 한글 첫자법 위원으로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그 사상사인 주리 주기론을 통해서 조선의 유학을 연구한 최초의 학자이고요. 우리 지금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 이런 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 자문으로 있었고 이 조선 사상사를 썼는데 지금도 이 조선 사상사에서 우리 학자들이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의 우리 사상사를 다 집필해 놨는데 좀 그래요. 1912년과 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글 철자법 위원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아래 한글 그리고 다른 세 글자 이걸 다 없애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문법이 일본 국문법하고 같이 만들어서 우리 언어가 굉장히 부드러웠던 언어가 지금 일본 말식으로 딱딱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말이 좀 거칠어졌어요. 이 국문법의 영향입니다. 일본식으로다가 만든다.
자, 우리 한글학자 이 후대에 또 최세진님 이후에 우리 한글학자 유명하신 분이 주식경 선생님이시죠. 1906년에 대한 국어 문법을 만들었고요. 1907년 1월에 지석영 국어연구회를 설립했고 이준희 추천으로 받아서 그 연구원이 됐어요. 1907년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해서 국문연구안을 제출했고요. 또 8년엔 국어연구학회를 조직해서 국어문전음악을 전학을 만들었어요. 예, 국문초학을 간행도 했고 국어문법 그리고 훈몽자회 재간예를 그리고 국어사전 이런 편천작업을 굉장히 착수를 했어요.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14년에 말의 소리를 간행해서 국어의 음운학의 과학적 기초를 확립한 사람이었는데 아깝게 1914년에 죽게 됐죠. 정말 안타까운 분인데 그래도 이분들이 이렇게 했지만 일본 학자들한테 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분들은 서양학문을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본 학자들은 서양학문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아무리 뭐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1930년 12월 13일부터 33년 10월 19일까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집니다. 예, 지금 우리의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이때 다 만들어진 것에 기초를 다 두고 있어요. 그리고 38년에 제3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고 조선어 과목이 버려진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43년에 완전히 조선어가 완전히 폐지가 되버려요. 한글이 폐지버리고 배울 수도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 조선어학회 사건으로다가 한글학자들 다 수감시켜버리고 이들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한글이 정말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한글은 다른 방법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전파되는 한글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번역된 성경을 매서인들을 통해서 한글을 전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번역된 책을 갖다가 나눠줬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글자도 모르고 또 그냥 나눠주니까 그 책이 귀한 줄도 모르고 갖다 찢어버리고 이렇게 대배해버리고 막 그냥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매서인을 통해서 책을 팔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서인이 책을 파는 거예요. 근데 책을 살라고 해도 책이 그 당시 귀했기 때문에 책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졌죠. 그래서 책을 사고 싶은데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자를. 그러니까 이 매서인들이 책을 팔면서 한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그 자리에 읽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전파되고 한글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한글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고 선교사들은 한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에 시초에 성경 쪽복음이 만들어지게 되죠.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1882년에 저 북한대 로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맥킨타이어, 이응천, 백홍준, 서상륜, 이상화 이런 분들이 번역한 책이 누가복음서 1882년에 간행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띄어쓰기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1887년에 이제 신약성경이 이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도 보니까 띄어쓰기가 없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또 우리 어법에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이 책이
이 함경도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사투리가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아마 이 책을 지금도 연구를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연구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82년 9월 19일 날 일본 수신사로 가게 됩니다. 이 수신사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임오군란 때에 민비를 구했기 때문에 그 구한 공로로 이렇게 수신사로 갈 수 있게 됐는데, 가기 전에 이 친구였던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수정이가 예수교가 사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야, 그의 산상수만 봐도 평등주의 사상이 있지 않은가, 인간 모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형제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수정이를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수정이 일본으로 나가서 그 당시에 농학자인 치다든 그 박사를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이분한테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한문 성경을 얻어서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가 일본에 온 지 7개월 만인 1883년 4월 29일 동경 쭈츠쿠지 쭈키쪼 교회에서 야스카와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4월 달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5월 달에 일본 전국 기독교대 친목회에서 한국어로 대표 기도를 하기까지 됐어요. 그때 이때에 이분의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본 주재 일본 성서 공회의 총무였던 루이스 목사가 그에게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 이수정이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고, 이로 인해서 성경이 번역이 됐죠. 이분이 번역한 것은 한문 성경에다가 한글로 토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현토 성경 신약 성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스 목사는 82년에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수정은 83년에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번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84년에 마가 요한 복음서가 출간이 되어지고요. 87년에 현토 한한 신약 전서가 출판이 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일본을 경유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들이 가지고 온 성경이 바로 이 이수정이가 번역했던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먼저 번역되어 있던 로스 목사가 번역했던 그 책이 우리나라의 기본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이수정이 번역한 책이 기본 성경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스 목사가 번역됐던 그 책은 너무 방언, 사투리가 많이 있었고, 이수정은 그래도 한양 사람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더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표준어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나라의 기본 성경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87년부터 1900년까지 24만 1250권이 만들어졌고요. 찬송가 그리고 한글 성경 이런 것이 보급이 되어서, 그래서 각종 기독교 문서, 교약, 교재, 기독교 신문, 잡지 등이 전부 한글을 통해 가지고 보급되어져서 한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광수는 이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라고 하는 글에서 아마 조선 글과 조선 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되면 성경의 번역의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1면에는 신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글에 써서 그 당시 얼만큼 한글 본이 보급하는데 성경이 막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광 선생님이 벌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선물이 바로 한글이다. 다른 것들보다도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 것이 한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로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이제 우리 한글 가지고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